이번엔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볼 포인트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는 자동차 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유럽연합 쪽에서요, 하이브리드 쪽에 지원을 축소하면서 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을 좀더 빠르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력 미치게 될까요? 이유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전기차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EU의 수출 물량 비중은 약4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EU 시장이 중요한데요. 지금 2035년서부터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신차 판매 금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도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EU가 하이브리드 차의 지원 축소 이유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실제 나와 있는 것보다 두 배에서 네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2025년서부터 배출량 테스트를 조금 좀더 강화하겠다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 지원금도 이미 축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2035년서보다 이제 빠른 시기에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좀 관련 업체들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쪽에 수혜가 좀더 따라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로는 역시 2차전지 소재주 쪽에 뭐 양극재 업체, 전해질 업체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동박도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양극재는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기 동박 쪽은 천보 이쪽이 있을 것이고, 아니죠. 전해질은 천보가 있을 것이고, 동박 쪽은 SKC 뭐 이쪽이 있을 것인데, 이쪽 두루두루 좀 앞으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 업체들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산업이 빠르게 재편이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싸움인데, 지금 요즘 중국에서 또 LFP 배터리가 결국엔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약간 좀 경쟁력이 좀 상실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는 뭐이 기회를 잘만 살리면은 해당 업체들의 뭐 실적은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다소 좀 영업 환경이 좋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봐도 좋겠다라는 시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달부터 중국이 두 달여 만에 상해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뭐 철강이나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희비가 교차하는 섹터기도 한데요. 어떤 영향 받게 될까요? 네, 지금 상하이가 지금 봉쇄 조치를 해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두달 동안에 봉쇄를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봉쇄 해제가 되면은 철강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국제 철강 가격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철강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만큼, 그쪽에서 가격 회복이 먼저 일어나면은 점진적으로 국제 철강 가격도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일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좀 그랬지만은,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6월 달에 부양책이 또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중국 철강사들은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돼 있어가지고, 부양 정책과 맞물려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철강 업체들도 그렇다고 본다면 철강 가격의 강세로 돌아서면 수익성도 같이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 관련주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한일청과 이쪽의 강세가 부분적으로 좀 나타났다면, 이제는 좀 대형주 쪽에 좀 기지개를 좀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포커스를 이쪽에 좀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주는 역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이쪽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수요 탄력이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제강도 지금 결국에는 국내 아파트 공급을 좀 늘린다고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철근 가격을 철근을 그쪽에 많이 납품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대한제강도 뭐 중국 봉쇄 여파와는 별개로 조금 어떻게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철강 가격 오르면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쪽은 그럼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네, 뭐 지난해에도 상반기, 하반기 후판 가격 뭐한 50만 원 정도 인상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도 10만 원 정도로 인상했는데, 뭐 철강 가격이 또 오른다면은, 네. 지금 후판 가격은 일부 조금 상반기에 조금 조정을 한게 1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후판 가격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자동차 강판 가격도 상반기에 지금 15만 원으로 지금 현대차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지금 대형 철강사들이 협상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자동차 강판 후판 가격 인상은 또 추가로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상해 봉쇄 해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요, 오늘은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대건설 기계가 급등을 했죠. 거의 20%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수익률은 20% 가깝게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장도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이 종목은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금요일장 상승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 참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급등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뭐 차관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차관하고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뭐 중국 시장이 부진했지만 북미 시장과 신흥 시장의 결국엔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더 증가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중국 쪽에서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업사이클은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하겠는데요. 5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여 만에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모멘텀이 이제 빛을 봤다라는 의견이고요. 5만 3천 원, 2차 목표가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최원지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은 지노믹트리. 약간은 생소한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최암 조기 진단 전문 업체인데요. 갖고 나온 거는 역시 1분기 실적이 뭐 역대 최고로 잘 나왔기 때문에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PCR 기반 액체 생검 암 진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 매우 높아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사의 대장암 진단 키트 얼리텍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에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주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의견 내주셨네요. 지노믹트리입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900원 설정됐고요. 오늘 시초가는 한 13,000원 정도에서 형성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원수 전문가와 체크포인트 살펴봤습니다.